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의 최대 보관 장소가 있어. 어디? 바타구니.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19년형 G80과 20년형 520i를 비교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기야, 근데 이거 끝물차 아니야? 둘 다 끝물은 맞는데 곧 이제 G80이 풀체인지가 돼요. 520i가 페이스리프트가 돼. 나 그거 몰랐잖아. 아 진짜. 어쨌든 빨리 되기 전에 두 차를 리뷰를 해야 돼. 뽑아먹을 건 빨리 뽑아먹어야지.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얘가 할인을 안 받으면 6,400만 원, 얘도 할인 안 받았을 때 한 6,300 얼마가 나왔는데, 얘가 할인 받으면 좀 더 싸지긴 하지. 외제차냐 아니면은 상급의 국산차냐,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오늘 비교를 해보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어떤 차가 더 이뻐? 그냥 딱 외관으로 봤을 때. 나는 내 차. 난 내 차. 난 G80. 어 됐어. 왜 520i가 더 이뻐? 나는 일단은 하얀색에 저 그릴이 이뻐. 돼지코? 응. 얘도 와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건데도 전혀 디자인에서 밀리지가 않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얘가 더 이쁜 것 같은데. 걔 밤에 보면 이쁘더라. 일단 제가 갖고 있는 G80 같은 경우는 이제 282마력에 한 35토크 정도, 3300cc잖아요 그리고 520i는 훨씬 작아. 184마력에 29토크 정도 되는데, 당연히 성능 차이가 확 있어요. 오늘 왜 비교하고 싶으냐, 가격이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비교할 차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G80은 차 무게가 또 무거워. 그리고 520i는 차 무게가 얘보다 훨씬 가벼운 대신 마력이 낮아. 그래서 둘 다 느릿느릿해요. G80의 앞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디자인이 아직도 이렇게 이쁜가? 이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인데 이 배기구랑 이런 데가 얼마나 스포티해, 그치? 여자가 봐도 이쁘지 않아?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어. 뭐라고? 근데 얘 단점이 하나가 있지. 뭐? 실내가 80년대 전원일기야. 520i 같은 경우는 돼지코가 매력이긴 하지 사실은. 맞아. 이 돼지코 없으면 뭐 누가 BMW를 하겠어. 그리고 5시리즈는 저 멀리서 뒤에서 달려올 때 요 눈알 있지, 눈알. 요 눈알이 탁, 아 난 BMW다를 바로 알려줘. 그런데 얘는 엘레강스한 일반 럭셔리 모델이라 M패키지는 아닌데, 오히려 나는 이 M패키지 아닌 모델이 여자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 차를 블랙으로 고른 거는 신의 한 수였어. 너무 이뻐. 요 19인치 휠, 이 메탈 색깔 휠 너무 이쁘잖아. 요 뒷라인도 내가 항상 쿠페형을 좋아하는데, 완전 세단도 아니고 완전 쿠페형도 아니고, 하여튼 요 옆모습 같은 경우는 신세대 요즘 나오는 차랑 비교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자기 차 옆라인은 어때? G80이랑 딱 보니까 없어진 느낌? 뭔가 없어 보여 갑자기. 컴팩트해졌어 일단. 일단 차체도 완전히 작아졌고, 얘는 완전 세단 모양이야. 그리고 휠이 솔직히 좀 못생겼어. 사실 엔트리 모델이라 그런지 좀 없어 보이긴 해. 확실히 BMW란 마크를 빼면은 아직은 G80한테 외형은 지는 것 같아. 어쨌든 옆모습 같은 경우는 G80에 비해서는 좀 더 없어 보이는 느낌은 들긴 한다. 일단 양쪽 휠을 딱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얘가 더 크지. 아. 그리고 또 차이 많이 나지.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아직도 봐도 이뻐요. 아 얘 좀만 좀 멋있는 거 껴주지 그럼 진짜 인기 대폭발이었을 텐데. 당연히 5시리즈도 윗급으로 가면 훨씬 멋있긴 한데,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5시리즈의 뒷모습 길거리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이거 아마, 그치? 강남 나가도 엄청 많고, 5시리즈가 거의 G80만큼 흔하지 않나 이제? M패키지가 아니고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외장 색깔하고 똑같아. 밑에 부분이 동그라미, 나는 엔트리다, 그치? 자기도 M패키지보다 이게 낫지? 나 M패키지를 몰라. 진짜다? 그냥 이뻐. 괜찮아. 그리고 이 트렁크의 최대 장점이 뭐냐, 발로 열려. 짐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가 아 어때? 이렇게 열려서 개꽝 씻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단 트렁크 공간은 정리 잘 해놨네? 촬영한다고 정리해놓은 거? 아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깔끔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하다고 본데, G80하고 비교하면 아마 더 작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닫을 때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안 닫히네. 그 다음에 G80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이제 G80 트렁크를 보시면은 요것도 흔해 빠진 뒷모습. 그 대치동 가잖아요. 그럼 진짜 많아요. 하허호. 네, 다 일하시는 분들. 요 차를 타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하러 가고 싶다. 아까 5시리를 타면 놀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딱 있어요. 일반 G80이랑 좀 제 건 다른 점이 이제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배기구 크게 원 하나 들어가요. 진짜 G80 스포츠는 배기구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얘는 가짜기 때문에 하나만, 모양만. 갈키. 요거 빼고 다 똑같아. 그리고 얘는 고급차답게 열리는 것도 우아하게는 열리는데, 아 단점이 발로 안 열려. 무조건 손으로 열어야 돼. 짐 들고 있다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거는 발로 안 열리니까 좀 아쉽다. 전혀 안 아쉬워. 왜? 아니 나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 자기가 들어줄 거니까. 확실히 제이코 5시리즈보다 좀 더 넓지. 깊이는 비슷해. 아 옆이 넓은 거야? 옆이 좀 더 넓은 거 같아. 난 골프백 있잖아. 제네시스 골프백. 실제로 치러 가지도 않으면서. 그 왜 짐짱을 거기다 넣고 다니는 그냥 거야? 그냥 인테리어야. G80은 회사들 간부들 차답게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쫙 의자가 움직이지. 와, 맞이해주는 거야. 편하게 타시라고. 이제 G80 실내 욕만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나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좀 카본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해주던가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난 이걸 좀 어떻게 랩핑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는 만지기가 사실 싫어. 원래 가죽으로 싹 돼 있으면 눈만 만져도 즐겁거든. 그 뭐 요런 버튼이랑 뭐 이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아, 난 요 재질. 하지만 요 렉시콘 요거는 음질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거에 뒤지지 않아요. 요 느낌 너무 싫어. 너무. 이제 제 G80을 딱 핸들을 왔는데 일반 G80 핸들은 진짜 아저씨같이 생겼거든. 얘 같은 경우에도 3스포크.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3스포크야. 핸들은 일단은 여기에 모든 기능이 다 있고 이런 건 되게 따봉! 역시 국산차의 옵션 짱이잖아.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날로그. 좋게 말하면 복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촌스럽다. 전원일기가 생각이 난다. 이 계기판은 진짜 사실 볼 건 없는데 장점은 시인성은 되게 좋아요. 가운데 이 대시보드 느낌은 더욱더 노티가 나요. 옛날에 벤츠 지금 바뀌기 전 모델 있잖아요. 여기 전화번호판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하지? 완전 구형 느낌. 직관적인 버튼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화면 되게 작아. 이 나무 줌. 이 나무도 너무 별로고. 근데 기능은 역시나 진짜 편해요. 터치 다 되고 이렇게 공조되고 설정되고 뭐 이런 전화, 미디어 이런 것도 다 되고.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시계? 응. 얼마면 되겠냐? 얼만데? 뭔가 여기 딱 벤틀리 모양 있지? 너니? 벤틀리 모양 있지? 어디가?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옛날 스댕 느낌의 은색을 싹싹싹 넣어주고. 이거 어때요? 난 괜찮은데? 그치. 다른 데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야. 장점은 하나 있어.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여기다도 물건을 좀 싣고, 여기도 컵을 안 넣으면 여기다도 물건을 싣고, 여기다도 물건을 실어. 여기도 직관적인 버튼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편해요. 뭐 오토 홀드부터 드라이브 모드 이런 데 다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요. G80의 최대 장점, 편합니다. 우리 와이프의 O시리즈. 근데 이 느낌은 아, 좀 더 푹신하긴 하다. 근데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느낌. 근데 좀 신세대 차 같은 느낌이 난다. 그리고 뭔가 색깔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문짝만 봤을 때는 O시리즈가 더 이쁘지. 그냥 O시리즈가 이쁘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내 차라서. 일단 O시리즈 이제 핸들 부분 같은 경우는 야, 출세했네. 외제차도 타보고. 그치? 아이고, 와이프 출세했네. 얘가 제일 좋은 점이 이런 파지력이 진짜 좋아요. 핸들에도 그래도 웬만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 510i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엔트리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기능은 솔직히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더라도 그 기능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는 못하잖아, 솔직히. 그치. 그런 느낌이면 쓰는 것만 쓰는데 앞으로 써봐야지. 좀 써. 갈 데가 없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와, 얘는 완전 디지털이다. 완전 신세대인데 아까 G80보다 이거 보면은 완전 젊은 느낌. 이쪽 부분도 완전히 그냥 요즘 이제 BMW 너무 다 똑같아가지고 사실 볼 건 없어요. 옛날에 제가 O시리즈 리뷰했던 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때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20년형으로 오면서 ID7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다 바뀐 것 같아. 요 터치도 원래 BM은 잘 돼요. 터치 같이도 로그 셔틀 요걸로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드라이브. 요 가운데 부분도 이제 거의 사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직관적인 버튼들 요런 데 다 있고. 요 차를 운전하면서 최대 단점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다 있는데 수납 공간이 없어. 자, 그럼 수납 공간 여기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커피랑 물 같은 걸 다 넣었어. 갑자기 핸드폰으로 봐야 돼. 안 돼. 진짜 불편해.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더 웃긴 거는 얘가 없어도 꺼내기 힘들다. 근데 이렇게 해도 꺼낼 때 진짜 이렇게 돼. 봐. 막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 지금 스크래치 났어. 이따 밴드 좀 붙여줘. 맞지? 스크래치가 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핸드폰을? 아니면 차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의 최대 보관 장소가 있어. 어디? 사타구니. 구독자분들도 공감할걸? 사타구니 물건 엄청 넣어. 자기야, 거기다 놓으면은 전자파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전립선? 그래서 안 좋은 거. 자, 이제 뒷좌석은 아까 제가 앉았던 좌석인데 확실히 좁아. 근데 이게 카시트 꽂고 이런 건 되게 편해. 그럼 우리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우리 또 소중한 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귀엽게 보여줘야 돼. 커서 이제 못 낮으면은 그땐 별로. 저희 아기가 2살입니다 이제. 3살인가? 3살. 3살이야? 벌써 너니? 뒷좌석 공간은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좁아요. 사실은 진짜 좁아.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락 타임. 탈거리 있는 게 어디야? 이 차에 여기에도 문이 열렸다면 스키 같은 거 타러 갈 때 여기다 바로 이어서 뺄 수가 있잖아. 얘는 그냥 의자를 다 접어버려야 돼, 앞으로. 진짜 인절미 하나를 달아놨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도 따로따로 공조를 다 할 수 있고 엉따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이제 히터에 꽂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담배를 피니까 여기 이렇게 담배불 이런 것도 있고. 담배 끊었지? 그런 것도 있었어? 아, 없었다 쓸걸. 딱 뒤에서 바라본 모습. 훨씬 세련됐네, 확실히. 저 또 하이그롯이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뒷자리가 좁고 문도 좁기 때문에 키 큰 사람, 등 키 큰 사람 나올 때 이렇게 진짜 꾸겨져 놔야 돼.
드디어 제 G80의 뒷좌석. 어, 확실히 차이가 있다. 확실히 편해. 뒤 여기에 베개도 있어가지고 하면은 뭐 머리도 편하고 그런 걸로 의자 조절까지 다 되고 프론트까지 조절. 여기는 엉차도 있어요. 도시락 부분 요게 난 너무 좋아. 뒤에 사생활보 어때? 오, 이런 것도 잘 거 없지? 있어요. 난 이런 거 다 있다고. 쓰지도 않고 그냥 수동이긴 한데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거는 거. 오늘 같이 햇빛 센 날. 어, 좋지 이런 거. 어, 내 거 아까 햇빛 장난 아니어가지고 얼굴 지금 김이 다 올랐어. 근데 나이 때문에 그럴걸? 어. 어, 인정 빠른데. 어, 요런 거 굉장히 좋아. 요런 거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요쪽 밑에 부분 보시면은 온도 조절이 개별적으로는 안 되네. 뒤에는 내 게 더 예쁘다. 그치? 어, 기능이 이쪽. 더 많은 거 같은 느낌. 하지만 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뒤에서 바라보면은 G80의 전경. 이렇게 보니까 또 볼만하네. 아, 외관은 진짜 완전 젊은 취향인데 실내가 올드해지는 저 특히 나무 부분. 자, 이제 오늘 차를 한번 제가 다 살펴봤는데 제가 주행은 예전 제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G80도 그때 시승기를 올렸었고 520i도 시승기를 올렸었는데 여기 딱딱 한번 보시고 이 영상들 한번 보시고 G80 무거운 차고 3300cc 자유느끼기 때문에 느리다는 표현보다 되게 묵직하게 나가요. 하지만 가속력 이런 거 없어요. 되게 천천히 나가요. 하지만 속도가 붙었을 때 빠르기는 해요. 연비 개망, 연비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은 저 풀로 한번 넣으면 한 600 몇십 키로 가더라고요. 가격은 한 10몇만 원씩 나오고 520i 같은 경우는 차 무게가 가벼워서 초반에 휙 나가는 거는 좋은데 마력이 낮다 보니까 빠른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풀로 넣었을 때 한 700km 가더라고. 그러니까 연비는 520i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주행 감각은 그래서 둘 다 빠른 차는 아니고 그냥 느릿하게 즐기면서 다녀라. 이름도 아시다시피 520i는 럭셔리잖아요. 럭셔리하게 타라. G80 그냥 이거 타면은 일하러 가라. 이거 월요일에 타면 되게 좋아. 왠지 알아? 왜? 일요일까지 신나게 놀다가 얘 차를 딱 타는 순간 일 모드로 바뀌어. 아, 이래야지. 하지만 520i 같은 경우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딱 들지. 아, 이거 탔으니까 놀러 가자. 마지막 최고 완성도 높은 차. 끝물이 완성도가 제일 높거든요. 완성도가 높은 차를 싸게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도 G80 번호판 세 자리 돌아다니더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다 선택해서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라도 바꿔세요. 이상 제 차와 와이프 차를 갖고 나왔었습니다. 잿볼이었습니다.